수도권의 황사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옅은 황사는 오늘도 계속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속에는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갈수록 독해지는 황사의 위험성, 설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황사는 그저 흙먼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납과 비소 같은 중금속을 품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급속도로 산업화되면서 공업단지가 동해안에 밀집된 것이 원인입니다. 황사는 중국 동해안을 거쳐 서해를 넘어오는데 이때 공장에서 발생한 중금속이 함께 섞이거나 먼지와 결합하는 겁니다. 특히 중국 북동부 지방을 통과한 황사는 북서부 지역을 통과한 경우에 비해 유해물질 농도가 2배에서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는 중금속뿐만이 아닙니다. 황사가 올때 한반도 상공에는 최대 8만 6천 톤의 미세먼지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황사 속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모그와 배기가스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코 속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로 직접 들어가 박혀 폐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고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 입자 크기가 작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주로 그 공업 지역에서 그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돼서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사가 중국의 공업 지역을 통과할 때, 그때 중국 공업 지역에서 방출된 미세먼지들과 함께 온다. 그래서 이 황사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위해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건조한 기도의 점막에 상처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이 기관지가 취약한 사람들은 훨씬 위험합니다. 지난 2008년 서울 등 7개 대도시의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황사가 없는 날보다 황사가 발생한 날 천식으로 인한 입원 건수가 최대 6% 더 많았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유해물질이 침투하기 가장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초미세먼지는 이 장벽을 뚫고 뇌로 직접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가 뇌 속으로 들어가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혈전이 생겨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초미세먼지가 세포화 닿으면 혈액 속 산화 스트레스의 농도가 증가해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가 4년 만에 최악의 겨울 황사로 찾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독해지는 황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